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계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은 산화. 네, 맞습니다. 희족의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5천 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현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서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주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김정현입니다. 아, 공기 좋아요. 저는 지금 전라남도 함평에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국민안내학TV가 손잡고요. 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남도장터 안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그 주옥같은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한평하면 나비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곳 이 돌머리 해수욕장 보세요. 이렇게 드넓은 뻘 여기에 왠지 세발낙지가 나올 것 같고 해수물이 튀어나올 것 같고 새우도 나올 것 같고 조문식도 나올 것 같고 소동충도 나올 것 같은 이 기분 왜 안 나오죠? 아우, 조문식 씨 반가워요. 아,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이 드넓은 갯벌에서 그러게. 다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고 우리가요 지금 야. 코로나로 힘드시잖아요. 근데 남도장터가 진짜 이런 데서 해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그럼 진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뻥 뚫려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돌머리 해수욕장 오빠랑 똑같은 돌머리 해수욕장 나타나는 거지. 한평하면 원래 너무 평야를 생각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한평이 정말 뭐 평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멋진 해수욕장까지 다 있네요. 아 그래요. 이 얘기가 지금 이제 돌머리 해수욕장인데요. 네 왜 돌머리예요? 왜 돌머리? 왜 돌머리? 잠수아. 야 아빠 오빠. 지금 이 해안가 주변을 해가지고 원래 네. 저쪽에. 이쪽에 이제 거기 기암 개석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예예. 그래서 석두 마을이 있는데 원래 돌머리가 석두 아닙니까? 석두 마을. 예, 예. 돌머리. 근데 어릴 때 저보고 석두야 석두야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어 진짜 그럼 난 여기 잘 왔어 진짜. 이야 나하고 딱이네 딱. 자 이 과연 남도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 평의 아주 맛난 먹거리 뭐가 있을지 저희가 이동 스튜디오로 움직여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자, 이동 스튜디오 출발. 하나, 둘, 셋. 야. 반갑네요. 진짜 한평에 어떤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지 자,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 주세요. 다 같이 열려라. 남도 장터. 지금 남도 장터 돌아다니는 일에 가장 값비싸고 안 보여줘야 돼. 아니, 가장 맛있고 이게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와. 자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옮기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 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아니 야 한평에 오니까요. 네. 저희는 아주 양보다는 네. 아주 이제 질적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리 기장 최기장을 불러갖고 그 맛과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아 그렇죠. 오케이 네. 오케이 기장아 침 닦고 와. 어머 쟤 벌써 침 흘리고 나왔네. 아이고 이거 말을 못 하는데. 어? 예. 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 이 한 평의 먹거리들이 왜 맛있냐? 그 이유는 일단 봐요, 일단 봐요. 네. 여기 아따 하나도 한 평 나비가 싹 날아가다 딱 살에 앉아버렸어. 나비 살. 우렁각 씨가 밥을 해 무슨 살로? 가치 살로. 우렁각 새끼 살로. 자, 그냥 하나 반찬이 필요해. 이게 이렇게 나무꾼이 힘이 기력이 없어. 그럴 때 섹시가 뭘 잡아온다? 이 장어요. 아이고 우렁각 씨가 장어. 야. 자, 장어 먹고 장어로도 또 힘이 부족해. 인생이 다 어디? 고기서 고기. 인생은 다 고기에서 고기. 인생 이게 한우. 콕 집어서. 그리고 먹고 나면 이게 또 추출해. 목이 좀 마를 때. 여기 보이는 유기농 호박즙. 여기 양배추즙. 그리고 사과즙. 입맛대로 그냥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야. 쌀 좋네. 닭살 좋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모시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자식들을 낳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으찌까이 한평 축산업 협동조합에 우리 김영주 조합장님 소 몇 마리 낳았어? 조합장님 반갑습니다. 조합장님. 어서 오세요.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 야, 많은 출연자 분 중에서 이렇게 센스 넘치시는 분 제가 처음 봤네요. 자,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조합장님께서 홍보를 해주실 우리 저기 한 평의 먹거리는 뭡니까? 당연 한 평 천지 한우죠. 한 평 천지 한우.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 자, 주어진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30초 동안 예. 대한민국 사람 1%만 먹을 수 있다는 바로 오. 그 한평 한우 왜 맛있는지 왜 손 잡고 가는지 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준비하시고요. 예. 준비 출발. 이 한평 천지 한우는 이 우리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저요? 이 어. 예, 한우 좋아하는 사람. 시간은 흘러가. 한우 좋아하는 사람이 아까 말했어 말로 설명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고 느껴봐야 우리 한평에 한평천지 아 또 내키네 괜찮아요 천지 한평천지 예 한평천지 한우입니다 예 어떻게 키웠습니까? 잘 키웠죠? 1%만을 위해서 잘 키웠죠 잘 키웠습니다 예. 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도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습니다. 한평 하루를 한우를 드신다면 맞죠? 그렇습니다. 한평 한우를 내끼겠습니다. 오! 오! 뭐가 들어왔습니다. 어.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저한테 한 점만 주시는 건가요? 한 점. 아, 마스크가 있어서 저는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예. 아, 제가 이래서 이 방송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남도의 한평의 한우 한 입속으로 들어와. 사회적 거리도. 사회적 거리. 맛이 어때요? 아, 미치겠어 진짜. 한 점만 먹어서는 맛을 잘 모르겠어요. 기정아! 아, 그래요? 기다려봐요! 이게 제 역할이고, 제 이게 제 본분이고, 제가 이것 때문에 남자 작전을 하는데, 네, 선배님. 아. 맛을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맛이요? 네. 기정아, 오늘 저녁 너무 높다. 육즙이 그냥 딱 한데 고기가 어떤 것도 부드러워요. 아, 그렇죠? 네. 국민 1%만을 위한 생산은 특별한 고기이기 때문에 육즙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육즙이 여기 풍부해가지고 네, 선배님 이게 육즙이 조합장님 선배님 어. 요거 육즙이 아, 맛 좀 보여드리세요. 아, 이제 젓가락 바꿔서 드려야 돼. 아, 육즙, 아, 맞아. 이거 안 하면 안 거야. 직접 먹어보자, 아, 그럴까요? 아, 맞다. 진짜. 아, 진짜 요란하게 너무 없네, 보자. 한평 소고기 앞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아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왜 이래, 이 남자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야, 고기 빛깔이. 상위 1%? 규정수, 진짜, 뭐냐면은, 고기 육즙이 부드러워. 다들 알겠지만, 다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인생이 다 고기서 오긴데, 아, 돈 벌어서 고기 먹으려고 돈 벌 거거든요. 조합장님. 우리도 이분 뒤에. 자, 저희 한평에서 함께하는 남두장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이구, 그새 또 드시네. 한평 한우. 남도장터 고생하시니까 또. 남도장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기를 이래요? 이 육즙이 맛이 왜 있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이 필요해버리잖아요. 모든 농축산물이 한평에서 나온 농축산물은 최고다. 최고다.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평 이 한우가 한우 산업 특구로 또 지정이 됐다면서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아까 이게 먹어봤더니 네. 뭐 간을 안 해도 그냥 맛있어. 그렇죠. 예예. 양념이 필요 없네. 1%만 먹을 수 있는 한평 한우 최고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네, 어디에서 나오시겠느냐? 남강수산 민물장어의 아버지 네. 대부 남영옥 대표님께서 들고 나오시는 이거는 박수로. 이거 정말 네. 이것도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지금 네네. 이 순간 남도장터 방송팀 앞으로 우리 남성분들께서 이만큼 이만큼 맞습니다. 이야 네. 예? 아~ 자 이게 뭔지는 네네. 대한민국 남성들이 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어허? 바로 남도 한평의 장어 왜 좋은지 왜 맛있는지 네 이미 다 알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비 출발.
안녕하세요. 청정지역 나비여고장 전남 함평에서 가족의 건강과 힘이 나는 밥상을 위해 민물장어를 올바르게 키워 판매하고 있는 함평 난강수산 민물장어입니다. 해썹 등록시설에서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 친환경 양식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위생을 최우선으로 양식한 한평 난강수산 민물장어 여러분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보다가 나 안 멈추는 것 같아요. 예, 예, 시계가 예. 오, 야, 그렇습니다. 야. 아니 정말 근데 아까 보니까 네. 장어 좋은 건 어떻게 잘 생겼지? 네 손질을 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아, 집에서 구울 때 그렇잖아요. 이게 면기 나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구워 드실 수도 있고 어. 집에서 신선하게 먹고 싶다 이렇게 생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사장님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 네. 아니 그냥 저기 주지 말고 저를 줘요. 같이 드릴게요. 같이 내가 한 역할이요. 내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네. 얘가 한 역할이라고. 자 그렇다면 자 드디어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맛을 봐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맛을 봐야 소개하고 소개를 해야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남들 장터에서 한 팩을 콕 찍어가지고 그래요. 그건 뒤에서 줘도 돼요. 먹으라고요 빨리요. 드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아우 이 순간만큼 종문식이 안 부럽네. 아우 이 순간만큼 최기정 부럽네.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딱 들어서 안돼 그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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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야 축구 보는 거 같아 지금 못 보셨어. 자 말씀드린 순간 다시 한번 최기정 봤어요 봤어. 장어를 찍어서 아 들어간다 자, 들어간다 생방과 함께 안돼 안돼 화면 앞으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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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앞으로! 자, 슛! 슛! 카메라 앞으로! 슛! 자, 이거 슛! 안 돼! 근데 어떡해요? 뒤에도 드리고 싶은데. 예? 뒤에도 드리고 싶은데. 있어봐요. 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만. 갑자기 뭐가 이게 장면은 오! 네네. 1kg인가? 이게 1kg짜리예요? 10kg 아니니? 그 10kg 아니야? 20kg! 이게 1kg짜리인가 봐. 한 점 더 드실까요? 이게 1kg 한 점 먹여봐요. 자, 한 점 먹여봐. 네. 이게 너무 가벼워. 네, 한 점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고 자, 기정 씨 일로 와요. 이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요. 응? 네. 앉았다 자, 일어났다. 네. 자. 오빠 안돼 안돼 그만해 죽어 죽어. 이분이 그냥 받아줘요. 안돼 안돼 야, 이게 20kg 아니야? 아 10kg인데요? 아, 이게 10kg짜리예요? 어. 네네네 10kg 여섯 개면 제가 60을 든 거예요? 60을? 네 여기 뭐냐? 네, 이력 번호라고 네. 이게 뭔가요? 네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산물 번호를 입력을 하면 검색을 하면 생산부터 가공까지 양어장에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장어 품고 싶을 때는 남도장터 들어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한평이 더 장어를 더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전국에 한 60%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네. 가장 그 주변을 깨끗한 청정지역 또 맑은 물 네. 이런 데서 생산하기 때문에 또 야, 품질만큼은 또 왔답니다. 아우 나 피부가 막 좋아지는 것 같다. 장 한 점 먹었을 뿐인데 피부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지. 자 다음 순간 아무도 안 알아줘서 나 몰라.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어군요. 자 한평 농협사회조합 공동법인에서 나오셨습니다. 서현용 대표님 모실게요. 예. 대표님. 이 남자가 사이 60kg 든 남자요. 야, 제가 살이 살짝 들었잖아요. 네. 들었는데 뭐가 갑자기 아 밥이 먹고 싶다. 야, 갑자기 확 땡겼어요. 그 고기배, 네. 밥배, 장어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이잖아요. 그럼. 자, 그 중에서도 한평 쌀 하나 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만. 전신 나도. 오빠 그만 네. 그만.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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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한평 쌀 자라. 네. 30초. 이거 두 개 들겠으면 40초 못해. 자, 출발.
이 한평 쌀은 우리 아버지가 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농부의 그 혼을 모아서 여기 쌀을 담았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고 이 나비 쌀은 저희들이 먹기만 먹으면 막 날라다닐 정도거든요. 나비처럼. 우리 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했기 때문에 친환경 쌀로 여러분들 먹거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무거운데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요. 자, 보다 예. 주마. 아니 근데 우렁이 농법으로 키우는 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우렁 농법은 사실 농약을 안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친환경이죠. 예, 예. 우렁이를 사육을 시켜서 하게 되면 다 잡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안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고민될 것 같아요. 우렁쌀이냐, 나비쌀이냐. 예. 네? 예. 우렁이쌀하고 나비쌀은 품종이 약간 다르고 이 나비쌀은 우리 한평군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품종이 다른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이 품종은 계약 재배를 해서 일정하게 관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품종이고 이 나비쌀, 염문쌀은 저희들이 전 농가에 계약 재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 이거는 그럼 품종이 무슨 품종이 쌀? 이건 신동진 쌀. 신동진 쌀이에요. 요즘에 핫한 제일 핫한 품종이 신동진인데 여기 보면은요 투명한 게 뭐냐면은 투명한 게 좋은 쌀이에요. 안 깨지지 않고 원래 그대로 있는 그죠? 네, 여기 우렁이 쌀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그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새청무 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맛있고 밥맛도 좋은 쌀로 세 가지 품종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아니 이렇게 밥맛 좋기로 소문난 한평 나비쌀 그리고 우렁 새치쌀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네, 한평군이 인증을 하고 또 전라남도가 보증하는 이 남도장터에서 사면 가장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남도장터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팀장님 네네. 이 지금 한평 이 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지만 네네. 상도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평 이 나비쌀은 네. 2014년도에 전국 우수 브랜드 러브미에 또 이게 선정됐고요. 러브미. 네 맞습니다. 러브미. 예예.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매년 고품질 브랜드 쌀 10대 브랜드 쌀을 선정하는데 2016년도에 저희 전라남도 고품질 10대 브랜드 쌀 또 1위를 했던 쌀 1등. 이야. 예, 쌀 1등. 아, 그러니까 밥상만 따닥하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상도 많이 받았구나, 이 쌀이. 예, 맞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여러분, 남도장터에서 우리 한평 쌀, 네,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요, 요즘에 요거, 전체 건강을 위해서 요거 꼭 드셔야 되겠죠? 녹색 식품에서 나오신 이선숙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들고 나온 게 건당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예, 땅속의 루비. 어? 루비. 땅속의 루비. 와. 루비.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자, 몸에는 지금 딱 봐도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하나도 보석은 없는데 루비를 들고 나왔다네요. 땅속의 보석 루비. 건강함의 상징. 바로 뭐죠? 무농약 비트. 비트. 오, 자, 그렇다면 한평의 비트 왜 좋은지 왜 땅속의 루비인지 30초 동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요즘, 출발. 네 요즘 매스컴에서 네 혈관하면 비트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혈관 비트가 혈관 청소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도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스톱. 아 괜찮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독 주스 있지? 해독 주스. 네, 해독 주스. 예, 요즘 아시죠? 비트가 좋은 게 네, 칼로리가 낮고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약이 없어. 농약. 자유 농약 없어. 일반이야. 예, 일반 비트가 아닌 무농약 비트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타사 제품과 다른 게 있다면 한 병의 녹색 식품 비트는. 네. 41초. 41초. 기정이가 아주 그냥 땡할 생각이 없어. 제가 너무 저기 대표님의 그 마음이 이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컵까지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떨리셔가지고 왜 저를 원방에 눈빛을 쳐다보세요.
저희는 할 만큼 했는데. 네, 저건 착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다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오, 색깔 봐, 진짜 누비네. 진짜 이 빛깔로 말해주거든요. 야, 예쁘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혈관이 좋다고요. 네. 야, 이게 어쩌면 기장아, 혈관 좋을 것 같지. 기장아, 예? 그래도 연식이 있는 사람이 좀 가야. 오빠가 좀 이게 콜레스테롤이나 많이 껴 보여. 껴 보여. 껴 보여. 껴 보여 많이. 지방이 많아요. 연식이. 내가 가를 가가지고. 와. 연식이 비트 앞에. 아, 언제 또 개미야 진짜. 자, 요럴 때 살짝 뭐 바쁘겠습니다. 요것도. 아, 그랬는데도 안 줘? 아, 요럴 때 그랬는데도 안 줘. 아, 어디 있어? 오빠 여기 있어. 내가 있어. 줄게. 내가 줄게. 아, 진짜. 이거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오, 이게 맛도 좋네. 여기에 레드비트에다가 사과즙까지 넣었기 때문에 상큼한 맛까지 섞여 있으니까 먹기 굉장히 좋은데. 우리 먹어봅시다. 네네네. 네. 이게 입맛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레드비트즙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사과즙도 있고. 네. 아, 그리고 이거 양배추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그대로 양배추를 이렇게 즙을 내서 하기 때문에 아, 다른데요? 이렇게 혈관의 청소부 비트 비트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전라남도 대표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요거 제일 잘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평에 있는 이 먹거리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드셨는지 한평군청 친환경농산과 나판종 과장님 모시고 네 말씀 듣겠습니다. 판매 종료 다 팔렸어. 완판. 네, 완판. 남도장터 와판. 아, 네. 자, 뭐 이제 지금 이 방송 저희 방송 항상 뭐 인기가 많지만 이거 남도장터 오늘 진짜 거의 매진 인방 아니겠습니까? 매진 인방. 아,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한평에 이 먹거리들이 인기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평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친환경적으로 지금 모든 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한평군의 농산물입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도장터에 들어오시면 아주 싸고 질 좋은 농산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평군에서 인증하고 전라남도에서 보증하는 남도장터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아니 근데 저는 네. 참 이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남도장터가 그분들에게 조그마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보람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옛말에 구수지 선마대야도 꿰어야 꿰매지. 그렇습니다. 이 농가들이 생산했던 이 농산물 남도장터에서 저희들이 팔아주려고 그렇죠.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생산자분들 말씀하신 거 듣고 발로 뛰어야 되겠다. 더 뛰어야 열심히. 되겠다. 예, 예. 농식품 유통과 더 뛰작뛰어. 예, 예. 근데 남도장터가 오빠 품목이 13,000개가 넘는 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도 다양하고 각 시군과 전라남도가 보증하고 국민 안내한 또 김정인이 보증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남도장터 물건들은요 인정합니다. 제가요 보증서조가 좀 많이 망했는데 제가 진짜 보증서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예, 진짜로 보증. 진짜 전라남도에서 깐깐하게 품질을 관리하시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매출이 상승한 만큼 이 품질에서 아까 한평군에서도 보증했듯이 더 깐깐하게 저희들이 품질 강화를 위해서 네. 저희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겨? 예, 예, 맞아요. 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네. 식품위생에 이제 적발을 했거나 또 이 부정 유통을 했을 경우에 네. 바로 가차없이 남도장터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한번 봐주는 것도 없이 없어요. 한 방에 한 번에 그냥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야. 지금까지 퇴출되신 농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남도장터입니다. 자, 저희가요 전라남도와 국민은행 TV가 함께 이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한평군이었거든요. 자,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기정아? 네, 남도장터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전라남도 이 많은 곳 중에서 장성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는 다음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세요.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 장소에서